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뉴스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WCC 총회를 알리기 위해 빛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순례지로 예루살렘을 찾은 일행은 에큐메니컬 연합예배를 드리고 WCC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루살렘 감람산의 예수 승천교회. 이곳에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소망하는 찬양이 울립니다. 루터교회와 곱트교회, 아르메니안교회 등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온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대표단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WCC 총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총회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한국교회 빛의 순례의 첫 일정. 순례단이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의 첫 공의회가 바로 여기에서 열렸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대표단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환영하고 WCC 총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Wonderful. Great. We are brothers. We are happy having you brothers. In the name of Christ, you are most welcome. 한국준비위 김사만 대표대회장은 예배 설교에서 WCC 총회를 기회로 삼아 세계교회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모두가 함께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제일 끝에서 이제 온 세계를 향한 주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이번 빛의 순례를 총회 개막 직전 달인 9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월 한 차례 WCC 총회가 열렸던 역대 개최지를 찾게 되며 다음 달에는 1차와 4차 총회가 열렸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스웨덴 웁살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한편 예수승천교회는 1928년 IMC 국제선교협의회가 사실상 첫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당시 한국교회는 이곳에 6명의 대표를 보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들은 당시 회의에서 일제의 침탈과 만행을 세계교회에 알렸습니다. IMC는 1961년 WCC 3차 뉴델리 총회에서 WCC와 통합했습니다. 첫 일정을 에큐메니컬 예배로 드린 빛의 순례단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에큐메니컬 학술 세미나를 이어 개최합니다. 12일에는 빛의 순례의 대장정을 알리는 선포식과 한인 디아스포라 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포화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부터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처럼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많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고 갈수록 인구도 감소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주택을 분양하기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주택률 100%도 넘었고 여러 가지 저성장 시대고 인구 감소 시대에 가까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분양주택은 민간에 맡겨두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에 모든 정책을 좀 쏟아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해 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공주 덕성 그린시티빌의 경우 2010년 사업자의 부도 이후 두 번의 경매 위기를 넘겼으며 3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구제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현 임대주택법과 제도 운영의 규정 중 일부가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서민들은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가 취지에 어긋난 과욕을 부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단지 48개 중 42개 업체가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주택 전문가들은 우선 부도임대주택특별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부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향후 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국토해양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 임차인 스스로 정보를 얻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분양아파트의 경우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임대주택에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임의조항이라 설립된 곳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심사 강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 등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를 상당히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은 여러분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자,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건실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대출 심사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동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절망감만을 안겨준 부동산 시장. 이제는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 서민들이 주거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중구청이 기습적으로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는데요. 문화재청이 중구청과 경찰에 보낸 협조 공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문화재청에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당시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른 철거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있던 문화재청 관계자는 강하게 부인하며 문화재청과 철거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은수미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문화재청, 중구청, 경찰이 불법을 공모해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문화재청장, 중구청장, 남대문 경찰서장의 사과와 분향소의 원상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3월에도 공무원들을 동원해 분향소 철거를 시도했으나 쌍용차 범대 위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국내 가정들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외로 입양되는 남자아이들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는 지난해 기관을 통해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전체 405명으로 이 중 130명, 즉 32%가 남자아이였으며 2007년과 2008년 37%, 2009년과 2010년 35%에 비해 더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됐습니다. 이는 입양을 원하는 국내 부모들이 대부분 여자아이를 원하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여자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반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해외 입양하는 전체 629명으로 10년 전 1,364명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지만 남자아이의 입양 비율은 60%에서 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우 목사 성범죄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15일 예장 합동 평양로에 봄 정기노회가 열리는 예수사랑교회 앞에서 전 목사 면직 촉구 피켓 시위를 열 예정입니다. 전병우 목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리를 요구했던 대책위는 평양노회 측에 징계안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지만 노회 측이 공문서 수취 자체를 거부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평양노회에 전달한 청원서에서 전 목사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심각한 성범죄자를 목사로 용인하고 교회 개척도 받아주는 노회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평양노회 소속 전병국 목사는 3.1교회 재직 중 장기간에 걸쳐 여러 여성교인들을 성추행했고 이 때문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권징도 받지 않은 채 홍대 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목사뿐 아니라 예장 합동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예장 통합 제98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포항 동해 큰교회 공병희 목사와 대구 전원교회 장명화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공병희 목사는 지난 8일 제86회 포항노회에서, 장명화 목사는 지난 9일 제172회 경북노회에서 각각 부총회장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공 목사는 후보 신청서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강한 총회를 위한 변화와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고, 장 목사는 한국교회 장자교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북 대구 지역 노회 외에도 부산 경남 지역 노회에서도 목사 및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추가적으로 추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이집트 카이로의 한 성당 인근에서 콥트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의 충돌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콥트 기독교 교황은 충돌을 방치한 무르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콥트 기독교 교황 타와드로스 2세는 민영방송 ONTV와의 인터뷰에서 무르시 대통령이 콥트 성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성당이 이러한 수준의 공격을 받기는 사상 처음이라며 이집트 당국이 공격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유혈 충돌은 이틀 전 비슷한 충돌 사태로 사망한 5명의 콥트 교인 희생자들의 장례식 직후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강한 반발을 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분파로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2년 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 이슬람주의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환경선교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독교 환경회의가 오는 12일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각 교단 환경부서와 기독교계 환경단체들이 함께한 가운데 단체별 사업보고와 계획 등이 공유됩니다. 국제보호기구 월드비전과 삼성토탈이 방글라데시 학교 건축과 식수시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삼성토탈은 방글라데시 라오가온구 다모이라 지역에 앞으로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계미랄연합이 장애인에 대한 교회 인식 개선과 신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신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20일 총신대학교에서 열리며 장신대 안규성 교수, 백석대 주도홍 교수 등 신학자들이 발제합니다. 한국구세군이 다음 달 10일 자선냄비본부 출범식을 갖습니다. 자선냄비본부는 부서 역량 집중, 국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소외 이웃을 위한 모금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꽃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은데요. 곳곳에 초속 10m 이상의 돌풍도 불고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방의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된 만큼 더욱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2도, 대전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에서 0.5에서 1.5m, 동해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모처럼 맑고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